그냥 뭐 물에서 그냥 꿈해가지고 큰 공기 잡히더라고요. 아이고 생각지도 않은 그 황금이가 잡혀갖고 아버지 인생이 제일 큰 거예요. 기증하셨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더운 거 있죠. 그보다 더 큰 거요? 네. 뭐 얼마나 거 잡아보셨는데? 그 전에 네. 아주 큰 고기를 잡았어요. 아주 내 세계 최고 좋은 고기를 잡았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보세요, 얼마나 미인인가. 내 이런 고기를 어디서 잡아? 나니까 잡는 거요.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. 부인께서 민망하시면서도 좋아하시네. 아이 그럼요. 그 어가 할 줄 아는 게 뭐야? 잡는 것뿐이 없잖아. 예전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진 않지만 강이 내어진 만큼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이랍니다. 기분도 좋겠다. 동네 친구들을 초대한 안효선 씨. 어휴, 어서 와. 그래. 어이, 뭘 고기를 먹고 있네. 노릇노릇 익어가는 생선구이는 뒷전, 딸자랑이 이어지는데요. 왜 아니겠어요. 딸내미가 가서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을 하나 따왔잖아. 아, 요번에 전국체전에서? 뭐, 금메달을 따서? 아무 금메달을 따야지. 경사는 안 나, 이게. 경사는 아이고. 친구들의 얼굴에 늘어난 주름살만큼이나 빠르게 흘러버린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. 아주 좋아. 야, 진짜 옛날 맛이네, 이거. 어렸을 때 우리, 마지막 오브라리를 하니까 좀 섭섭하네. 옛날 그 추억을 다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나, 이제? 뭐 구름 따라, 바람 따라 뭐 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니, 뭐 그거 어디로 태는가. 네, 마지막까지 자네가 강을 잘 지켜줘야 돼. 네, 알았어.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하지. 행복을 낳는 하천읍의 마지막 어부 안효선 씨. 오늘도 내일도 어부의 인생은 강물과 함께 흘러갈 겁니다. 네, 저 강에서 낚은 행복을 저희에게도 주셨네요. 네, 아유, 네. 항상 강을 바라보고 계셔서 그런지 강처럼 멋있게 사시네요. 그렇죠. 저곳이 정말 풍경이 멋진 곳이었는데요. 그 어부가 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화천읍의 유일한 어부 안효선 씨,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. 힘내세요. 화이팅. 네, 우리도 인생의 강물에서 행복을 낚아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